당신은 용태무와 연인이면서 나를 속이고 둘 사이의 관계를 숨겼어요. 당신은 박하와 자매이면서 나를 속이고 동생이 없다고 했어요. 당신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아!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,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야. 이러고도 용서받기를 바라나? 그러고도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덮고 잔 것인가? 어?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중에 단 한마디라도 진실이 있었나? 당신은 모두 거짓이야. 당신은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야. 당신과 혼인할 수 없어. 내 말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도 좋아요. 그대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, 나는 홍비서와 혼인하지 않기로 하였다. 예? 네? 세자빈 마마와 혼인을 하지 않다니요. 좋아. 그럼 우리는 어찌 조선으로 돌아간다 말씀이십니까? 그렇게 되면 조선에서 온 이유가 없질 않습니까? 내 사사로운 정리로 인해 대의를 그르쳤다. 그대들에게 사죄한다. 세자빈 마마와 혼인을 하지 않으시겠다니. 조선으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사안 좀 먹어야겠어. 이게 다 저가 박한 후에 연민하여 생긴 일이라뇨. 여자 때문에 제일 저버리다니. 그 저 박한 씨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건 역시 운명이 아니겠소? 이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소? 우리는 어쩌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단 말이오?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이 있어. 그 우익찬은 저하가 아니었으면 조선에서 벌써 처형당했을 사람이 아니오? 도내관 역시 여기가 조선이었다면 이 맹장술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오. 뿐이오. 박하씨가 없었다면은 이곳에서 우리는 거짓고를 면치 못했을 것이오. 저와의 약혼 취소 소식을 박하씨에게 알려야겠어.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하오.